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문제집 건축법 나무 파트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 절반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건축법 전반부를 했고요. 오늘은 341쪽 예상 문제부터 볼 차례죠. 한번 펴보십시오. 자,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1번은 이 팔도돼 있는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권자인데 건축허가 신청 받고서 상급자인 도우사에게 미리 승인을 받고 허가권을 행사하게 되는 도우사의 사전승인 대상 문제죠. 이 도우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좀 정확하게 꿰뚫고 계셔야 돼요. 도우사에게 승인을 받을 대상은 어떤 것이냐? 먼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용토 이상, 그리고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10만 용토 이상의 증축권. 다만 이세 가지 경우 용도가 공장, 창고인 경우는 도의사의 사전승인 대상에 제한한다. 시장군수가 허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의사가 시군 내에 있는 땅에다가 딱 지정 공고했는데 그 목적이 주거환경을 보호하자, 교육환경을 보호하자 해서 지정했다면 규모와 관계없이 유숙이, 유학사, 숙박사를 도의사가 지정 공고했는데 자연환경 보호하자, 수질을 보호하자라고 지정 공고했다면 그 규모가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 1천 용토 이상인 5개 유수기하고 012 유락설, 숙박설, 공동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건데, 시장군수가 건축화를 위하여 도의사의 사전승인을 받아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공장 땡, 2번 창고 땡, 3번 자연환경을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의사 지정 공간구역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 용토 이상이 되겠죠? 유속 012. 근데 이 규모의 미달인 900이면서 2천밖에 안 되니까 사전승인 받지 않고 시장수가 자체적으로 허가권 행사한다. 4번. 주거환경을 포함하기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고했다면 규모와 감시 유속은 무조건 사전승인 대상이니까 4번은 사전승인 받으러 가야 되겠죠? 5번. 수지를 포함하기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고했다. 그때는 3층 이상이나 연면적 1천 용토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2층짜리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박스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박스 좀 받으시고 2번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오류가 좀 발생해가지고 지문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5번 지문을 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시가를 공시지가로 수정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시가를 좀 수정해서 공시가. 그래, 공시, 시가 하면 맞고요. 공시 지가가 나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제가 지문을 만들 때 실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하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2번, 3번, 3번 특히 중요하니까 봐두시고, 4번도 했던 것이죠. 5번, 건축화를 받은 건축주는 그 대지 또 건축물,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매도 청구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시가입니다. 시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2번은 시가 그대로 나오면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다 옳은 질문이다. 그리고 법원에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30일 이상 협의를 하도록 돼 있죠.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3번 문제도 전주에 자세히 설명했던 건데, 건축법상 신고 대상, 신고했다 포인트, 신고 대상에 대한 건축과 대선 중, 대선의 예중 틀린 것. 즉,
신고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 말이죠. 4번이 답이죠. 기존건축 높이 몇 미터 이내까지만 신고한다. 3미터 초과하면 허가. 그래서 4미터니까 허가 대상이 되고 답은 4번 넘어가도 되겠죠. 4번 문제 보면 건축 절차다 틀린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이 지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은 중요하니까 잘 받으시고 5번이 틀렸죠.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에 건축공사에 들어가야 되죠. 공장은 3년 주죠. 만약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건축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서는 착수한 연장 받을 수 있죠. 연장을 받더라도 1년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1년을 지우시고 2년 가로열고 공장은 3년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해야 한다 뜻이 5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고하고 건축공사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1년. 그렇지 않으면 바로 신고요율은 자동 없어지죠. 건축주가 신청하면 1년. 착수한 연장 받을 수 있죠. 1년을 보면서. 그래 동그란 1번, 2번 그거고요. 3번과 관련해서 또 4번. 3번과 4번은 건축가 거부 대상이다 이거죠. 허가요건을 구비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두 가지 사유에 걸면 허가권인 건축을 허가를 건축가를 거부할 수 있어요. 건축가를 거부할 때는 건축원의 심의 거쳐서 거절할 수 있죠. 어떤 경우냐. 이렇게 위락설 숙박설로서 그 건축물 용도 규모 형태가 주관경 교관을 고려할 때 정말 부족하다라고 인정한다면 건축원의 심의 거쳐서 건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방제주거 자연 재이용 개선주거 안에 건축을 하게 되는 자의 그 건축물의 지하층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 거실을 설치해서 사용하겠다. 이게 정말 부족하다. 그럴 때는 건축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그랬죠. 5번 문제 보겠는데, 5번 문제 보겠는데, 건축가 또는 신고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이것도 앞전 문제에서 보았죠.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후 예치 대상 규모는 그 공사 규모가 1,000정도 이상인 거. 예치금액 한도는 건축공사 1%, 1,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0%가 틀렸습니다.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네요. 자, 6번 보겠는데 건축법령상 건축가 제한과 착공 제한이다. 틀린 거. 자, 여기에서 4번이 틀렸죠. 이 건축가 제한과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 제한 기간 아주 중요한데 원칙 2년, 이래 하나여 1년의 번호수 제한 기간 연장 가능. 이거 수치 철저히 암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다 맞죠. 건축가 제한과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 제한에서 제한권자는 국토교통부장. 국토교통부장은 허가권자가 다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게 되는 경우는 직권으로 제한할 수 있고 또 주무장관이 요청할 때 받아들여서 제한할 수 있다. 국토활성 필요할 때 직권을 제한할 수 있죠. 제한을 하게 됐다면 그 제한 내용을 허가권자한테 통보하고 통보받았던 허가권자가 제한 내용을 공고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도 자기 허가업자인 시장, 구청장껏 허가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역객상, 도시객상. 제한했다면 즉시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해야 되죠.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 그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명을 하면 따라야 되죠. 자, 7번 보겠는데요.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허가요점. 이 도시군계획시설과 그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건축할 때는 반드시 허가받아야 된다. 신고해야 설치 안 된다. 이거 아시고요. 허가받기 위한 요건 한 5개 생각해야 되죠. 3층 이하일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3층 이하에 되지 뭐 4층 이상 허가 안 내줍니다. 그 다음에 전체가는 3년 그 사업이 시행될까지 그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간선 공업설비 갖추지 말 것. 그 다음에 철근 콜트 넣지 말 것. 분양 목적 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되겠죠. 자, 7번에 2번이 틀렸죠. 층수는 4층 이상 틀렸죠. 3층 이하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남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2번 지문을 4층 이상 그 말 지우고 3층 이하 이렇게 수정해놓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그대로 머리에다 넣도록 요리하세요. 이게 바로 가설건축으로 허가요건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는데 가설건축으로 건축가 축조신고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전치기간은 허가대상이든 신고대상이든 가설건축으로 전치기간은 원칙 3년이다. 이거. 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그
주된 것처럼 건축공사 다 끝날 때까지는 전체관이 그대로 바로 인정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꼭 받으시고, 5번. 허가 대상 가설축물 전체관을 연장을 하고자 한다. 그럴 때 그 가설 건축물을 소유하는 건축주는 전체관 만료 14일 전까지 미리 연장 허가 신청을 내야 한다. 그래서 7일 들렸죠. 신고 대상은 7일 전에, 허가 대상은 14일 전에 이렇게 수치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9번 보죠. 자, 갑니다. 공사 갑니다. 틀린 글이 되어 있죠. 아, 2번이 틀렸는데요. 이 공사 감자 지정 대상은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2번 건축주는 건축 신고 대상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 신고 대상이라 허가 대상. 신고 대상은 감자 지정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 대상의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사를 공사 감리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한다. 이렇게. 나머지는 통과.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는데, 이 10번은 꼭 출제가 유례시 되니까 중요표에서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건축물, 그것도 포인트예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전 시간에도 했어요. 초고층 건축물,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으로서 16층 이상의 건축물,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자, 그래서 그거 4번이죠. 또 초고층 건축물 뜻은 아셔야 돼요. 초고층 건축물 뭐냐 그러면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건축물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이다.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말하시고. 11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2번 읽어두시고 4번 보겠어요. 이 허가권자가 전문기관에게 의뢰해서 안전평가를 실시케 하였는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내느냐? 허가권자가 부담한다. 틀렸죠. 바로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4번 틀렸고. 다음은 가볍게 읽어보셔도 돼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도 그냥 흐름만 좀 봐두시고요. 4번 집만 제대로 머리에다 넣으면 되겠네요. 4번만. 나머지 참고로 읽어보시고. 자, 이것도 전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연면적기가 몇천 정도 이상인 그런 건축물로 건축공사 시공자에게 공사감지가 상세 시공도면 작성한테 나한테 주라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5천이죠. 그래서 1천이 틀렸죠. 이 수치는 한번 기출된 바 있을까? 암기. 상세 시공도면 작성 요청, 그다 포인트 잡고, 상세 시공도면 작성 요청, 그다 줄 것이고, 그 규모는 연면적게 5천 정도 이상인 건축공사의 공사감지자가 공사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도를 정확하게 깨뜨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승인과 등기 촉탁인데요. 1번. 이 사용승인 파트는 건축법상 중요 파트로 생각하시고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건축물의 사용승인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누가, 언제, 누구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느냐? 그거 아셔야 되죠? 사용승인 신청은 건축주가 언제 자기 거 건축물로 건축공사 완료된 후 누구에게? 바로 허가권자에게. 이렇게 딱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그래, 1번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공사감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했는데 틀렸죠. 이전에 그게 아니고 공사 완료된 후에 그래야 되죠. 이전에 그 말 대신에 후에 그래야 돼요. 후에 누구에게? 공사감자 땡 주고 허가권자에게 그래야 되죠. 2번. 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해서 신청서 받았던 허가권자 7인 내 검사합니다. 검사해가지고 설계 도서로 시공됐는지, 자기의 제출된 공사료 도서, 감리할 보고서, 작업하기 작성되었는지 여부 확인해서 합격하면 사용서 내주죠. 그래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건축물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되어서 공사 마무리된 건이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통째로 다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았으니까 별도로 가동 개시 신고할 필요 없이 가동 개시 신고한 걸로 간주해서 바로 사용 개시 그 허가 받은 걸 봐서 바로 사용 개시를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보면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 환경 보존법에 따른 대기 오물질 배출 시설로 가동 개시 신고를 한 것을 본다. 맞죠? 2번. 정확 맞고. 그래서 바로 가동해서 사용이 되죠. 3번. 이 건축주란 자, 아까 건축공사가 다 완료됐다? 사용 승인 신청했다? 허가권자 7인의 검사에서 합격하면 사용해서 내줘야 된다? 그런데 이 허가권자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 그 기간 내 합격했는데 사용 승인을 교부하지 않고 계속 보류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법적으로 건축주 아직 사용 승인서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용해도 합법적이다. 또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럴 때도 사용해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좀 아십시오. 3번.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수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가 틀렸고요. 4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이 내가 건축주로서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신청서라고 한다 그때는 공사 감자가 작성해서 나한테 제출했던 감리알 보호서하고 공사료 도서를 전부 내는 거예요. 이때 감리알 보호서는 누가 작성해서 나한테 주냐? 공사 감자지 시공자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4번 틀렸죠. 건축물로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감리 보호서 틀렸어요. 바로 시공자 주부리고 감리자가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중간 보고서 감리 중간 필요 없어요. 중간 필요 없고 완료. 중간을 지워버리고 완료. 감리하려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 예정져서 공사 다 끝났는데 예정 필요 없어요. 예정이 아니고 끝났다. 완료도서. 그래, 공사 완료도서를 전부 해서 내면 되는 거죠. 자, 5번.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정시로 사용승인을 못 받았다 이거죠. 그러하더라도 공사가 일부 완성되어서 예컨대 가비란 자가 자기 대지에다가 25층짜리 하나, 2층짜리 하나, 그래서 두 동을 하나에 대지에다 건축을 받았다. 착공신고 넣었다. 공사 들어왔다. 2층짜리 공사 끝나고 옆에 있는 큰 건축물 공사 끝나면 멀었다. 그러면 이 적은 것은 바로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서 기준 맞았다.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을 할수 있고 이때 임시 사용 승인은 건축자가 신청해야 돼요. 허가권자한테.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뭐 임시 사용 내준 거 아니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검토해서 오케이, 기준 맞다 해서 사용하도록 임시 사용 승인서를 주죠. 임시 사용 승인서를 주면 몇 년간 임시로 사용해도 되냐? 2년. 다만 그 옆에 큰 건축물 공사가 2년 안에 끝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임시 사용 승인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5번. 직권으로 그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건축주가 신청한 경우 그래야 돼. 그리고 1년이 아니라 2년 이렇게. 그래서 5번 틀렸죠. 그 다음에 문제, 예상 문제 1번으로 가죠. 예상 문제 보시면, 자, 특별자치시장부터 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적어서 비치하고 있는 그 권한권자입니다. 건축물 대장 소관청 그네들 있죠. 그네들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등이 변경되는 경우 건 대장상 기재상하고 관할 등기소장이 적어 가지고 있는 비치하고 있는 건물 등기상 전부 증명서 있죠. 거기에 표집이 있죠. 그 내용하고 일치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건축물 대장상 변경 기재사항이 있다면 등록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바로 등기촉탁에서 일치화를 가하도록 의무를 갑니다. 그것이 등기촉탁인데요. 이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서 어떠한 것은 등기촉탁을 보다냐? 건축물이 신축돼 가지고 최초로 사용승인서를 내줬다. 그래서 자기가 그 건축물의 소유 상태, 이용 상태 이런 것을 등록하고자 신규로 건축물 대장을 개설해서 적었다. 이때 신규로 적었던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유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못합니다. 그건 등기촉탁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신규 등록권에 대한 것은 등기촉탁을 할수 없다라는 것.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서 보호등기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바로
이 건수물 대장 소관청에서 촉탁 등급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그래서 1번, 1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특별자치장부터 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사유, 그것도 줄 거예요. 촉탁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하의하는 사유, 그것도 줄 것이고, 밑에 1번, 2번, 3번, 4번 딱 못 거쳐서 이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네 가지가 바로 등기 촉탁해야 하는 사유다. 그러나 5번,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54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건축물 대장의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적용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 오, 적용 대상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적용은 출제가 유료시 되니까 355페이지 여러분은 해설 있잖아요. 해설의 내용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이해해 두세요. 자, 이 대지 안의 적용은 올해 출자가 유료시 됩니다. 이 대지가 이렇게 200종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그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대지에 따라 적용해야 되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지 면적이 200종부터 이상이더라도 그렇다고 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 적용을 꼭 해야 되냐? 아니다. 적용 의무를 면제하는 대상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 이 적용 의무 대상이 아닌 것, 이거 면제되는 겁니다. 면제되는 것은 적용해봐야 크게 의미 없는 것이죠. 첫째, 바로 이 대지가 풀밭 속에 조성되어 있는 대지일 때, 풀밭이 어디가냐? 녹지죠. 관리죠. 농림죠. 자연보존죠. 여기에 있으면 적용후 면제. 그리고 또 바로 이 공장 있잖아요. 공장. 공장이 들어서는 땅도 면제. 세 가지. 뭐 앞에 수치 몰라도 돼. 뭐 산업단지 안에 공장 뭐 그다음에 그 대지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그 공장. 뭐 연면적에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뭐 공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공장 면제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대지. 염분 대지. 할 필요 없죠. 염분하고 남분이 상극이니까 적용해봐야 다 죽는다 보아서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축사. 소대지 키우는 축사. 할 필요 없죠. 가선축물.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이 대지가 바로 여기 주거적에 있다. 상업적에 있다. 여기는 적용이 엄청 강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물류시설, 바로 이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에도 원래 그건 면제되는데 주거적 상업적으로 들어갔다. 물류시설이 창고지 물류센터 창고 같은 거. 그래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이 주거적 상업적에 들어갈 때는 면제되지 않고 해야 된다. 이거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류시설이 상업적 주거적이 나오면 해야 됩니다. 2번 공장 면제, 3번 가하성축 면제, 4번 녹지적 축사, 녹지적 면제, 5번 축사 면제 이렇게 핵심만 찍어서 알아주시면 되겠죠. 넘어가시고 2번 문제, 2번도 같은 문제입니다. 너무 쉬웠던 문제예요. 대지에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한 거 모두 골라라. 공장 면제 이렇게 때리라고 했죠. 1초도 안 걸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중요합니다. 이 공개공지 공개관을 설치할 대상적 이거 철저하게 애하라 그랬죠. 일반 시민들의 쉼터로서 제공되는 공간 이걸 공개공지 공개관이라는데 이 공개공간 공개공지 확보 대상적은 용도적 암기할 때 단어처럼 애하라 그랬죠.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이걸 외우지 못하면 꽝이다 그랬어요.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준공업적, 모든 사업장 중심 일반 유통 권리 사업장 이 정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이고요. 나머지는 적용할 뭐냐, 공공지 확보 대상지 아니죠. 또 1번 봅시다. 예상 문제. 이 공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하면 이 공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 건축물은 일단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죠.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설, 판매설, 판매성 농산물 유통설은 설치 의무 면제. 그 다음에 그 종교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확보대상 건축물이죠. 그래서 1번, 2번 쭉 나오는데 공공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아닌 것에 대해서 바로 3번이죠. 3번 아니고 나머지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공공지 공공안을 확보해야 되는 그 경우 확보 면적이 얼마나 내야 되냐. 그 대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하에 보면서 조례가 저만큼 내면 되고 내놨다면 그 건축주에는 인센티브 주죠.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 용적률하고 높이 잔을 1.2배의 범위에서 완화해 주죠. 그래서 답은 2번. 이 문제는 좋은 문제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도 꼭 봐두셔야 돼요. 건축물은 대지 분할 제한면적 그 수치는 달달대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지에 건축물이 있다. 이 건축물은 대지를 이렇게 분할한다. 그럴 때 이 대지가 주거적이었으면 60점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고 상업적하고 공업적은 똑같이 150점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고 녹적은 200, 나머지 4가지씩이 아닌 나머지 기타지 갑시다. 60점. 그래서 주상공 녹에서 6, 15, 15, 206 뒤에는 0점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 수치는 달달 내오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은 대지는 일정 면적의 몸식에 분할할 수 없다. 조례의 기준이 되는 용도별 원칙적인 최소 분할 제한 면적 기준 옳은 게 되어 있죠. 1번과 2번은 주주에 따라 줄 거예요. 주거적 무조건 60. 그래서 120, 90이 틀렸고요. 60, 60. 상업적 무조건 얼마예요? 150이죠. 그래서 3 맞고. 4번 공업적은 무조건 얼마입니까? 공업적 무조건 150이죠. 200 틀렸고. 녹적 무조건 200이죠. 그래서 330 틀렸습니다. 이 수치는 달달 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면적, 충수한적, 대지와 도로관계, 건축선을 보겠는데 1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이 공동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함 면적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줘버리고 하지 않는다. 2번 이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 역시 연면적에서 제외하죠. 그래서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시설이 됐든 정시설이 됐든 그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에서 산입하지 않고 제외합니다. 그래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래야 돼요. 산입이 틀렸어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된 것이 네 가지 있죠. 지주 PP 이건 제외된다 그랬죠. 지하층의 면적 무조건 제외, 지상 부속용 주차장 면적 제외, 피난 안전구역 면적 제외, 대피공원 면적 제외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을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높이는 필로티 층고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맞습니다. 건축물 높이를 계산할 때 1층 전체가 필로티로 설치되어 있다면 필로티는 층고 계산할 때 빼버립니다. 그 필로티 층고, 층 높이는 건축물 높이를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건축물 층고와 층 높이인데
방어 바닥 구조치 2면에서 2층 바닥 구조치 2면까지지 아랫면 틀렸죠? 5번. 이 건축물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거기서 잘라야 돼.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로 층수 본다. 그래서 틀렸죠. 넘어가시고 361페이지. 2번. 건축물의 바닥 면적 산정 방법. 틀린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중요해서 해설까지를 여러분은 깨끗하게 좀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1번. 벽,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부터 안쪽으로 1m를 수평거리 후퇴해서 그걸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표면으로 바닥 면적 계산한다. 맞습니다. 승강욕. 탑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승강탑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필로티 부분이 공중 통행관, 주차 차량 통행관 또 공동택 내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바닥 면적 계산할 때 그 면적은 제하죠. 그래서 산입한다고 틀렸습니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4번, 5번은 맞습니다. 넘어가셔서 바로 3번을 볼까요?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이 특별건축구역은 국토교통부하고 시도사가 개발하고 있다든가 개발을 할 예정에 따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본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국을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은 시도사가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국가가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니까 지방자치단체를 국가가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지방자치단체가 그 말로 하면 시도사가 나와야 돼요. 아무튼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말을 줘버리고 국가가 이렇게. 2번 특별건축구역은 네 가지 장소에 절대 지정할 수 없죠.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그래서 2번 맞습니다.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으로 지정될 수 없다. 그 외에도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자연공원, 보전산지 지정 못하죠. 자, 3번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 이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적용된다 그래야 돼요. 4번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규정은 개별 건축마다 적용한다 틀렸어요. 하여한다 줄이고 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이 특별 건축을 딱 지정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이 있는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다가 틀렸습니다.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4번 보겠는데 건축법령상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 현황 및 건축물 구조대리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기역년 다 해당합니다. 기역년 뒤까지. 그런데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참고로 보시고 5번은 갈피 쳐버려도 되겠네요. 작년에 나왔던 건데 또 나올 가능성 없으니까 이거 갈피 쳐버려도 돼요. 그냥 참고로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작년에 이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온 건데요. 이런 문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만 보시고 볼 필요도 없어요. 366페이지 6번. 6번도 바로 3번 지문만 딱 보고 3번 지문만 보고 나머지 보지 마세요. 3번 보면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대지 아니한 구조된 차량이 예벽의 중심선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이라면 그것도 특수구조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세 가지가 있죠. 그 해설을 통해서 1번, 2번, 3번 있으니까 이 세 가지 건축물을 특수구조의 건축물을 합니다. 뭐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 그래 지붕, 기둥이 없다면 바로 이 내리벽과 내리벽 중심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도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1번 보면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 틀린 거로 되어 있죠. 이 대지 면적은 하나의 대지의 수평토면으로 산정 시 원칙이지만 외지로 대지 안에 강제로 건축성이 후퇴되어서 거진 경우 그때는 서요덜비에 몸치는 도우라고 잡아고 있어서 도우로 모팅해 있어가지고 그 대지 안에 건축성이 거졌다. 그럴 때는 건축성과 도로 사이 있는 대지부는 전체 대지 면적 계산을 해야지요. 다만 이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서가 도시역 내 시가지 정비, 환기 정비로서 서요덜비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오고 있건만 대지 안에 따 4m까지 후퇴해서 건축선을 지정 곳이었다면 그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대지부는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되죠. 그래서 1번, 2번 맞습니다만은 또 4번이 틀렸죠. 도로 모퉁에 위치하여 대지의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틀렸어요. 대지 면적에서 제한다 그랬죠. 대지 면적에서 제한다. 이런 경우.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이렇게 있다. 대지가 있다. 그래 교통 흐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야, 이 도로 모퉁에 있는 이 땅에서는 함부로 건축물 건축하면 시야를 가려서 차량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는 건축물 건축하지 말라라는 도로 모퉁에서 건축선이 이렇게 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때 이 건축선과 도로 모퉁에서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합니다. 이거. 포함한다. 틀렸어요. 그리고 2번. 여러분이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땅이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도로를 설치해서 아니면 공원을 설치해서 뭐 광장을 설치해서 도시 군가로 딱 결정하셨다. 이걸 도시 군계 시설이라고 그러죠. 이때 도시 군계 시설로서 이렇게 딱 확정되면 어차피 이 시설 설치할 때 이거 수용당하니까 전체 대지 면적 계산을 이건 제합니다. 4번 맞고요. 5번. 대지 면적은 건폐와 용률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건폐랑 뭐예요? 건폐란 분모의 대지 면적, 분자의 건축 면적, 그래 이게 그래서 건폐는 대지 면적과 관련 있고 건축 면적과 관련 있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하고 그렇죠.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하고 그렇죠. 곱하기 100% 이때 용적률 상시 연면적에는 이거 있으면 제 뭐예요? 지, 주, 비 비, 제, 알죠? 자, 그래서 5번 맞아요. 대지 면적은 건폐 용률과 관련이 있죠. 2번, 건축물의 층수산정 높이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이 틀렸죠. 아까도 했어요. 건축물의 지하층은 층수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고,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는 평균한 그 말 줄이고 가장 많은 층수, 가장 많은,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본다고 그랬죠. 평균한 층수가 틀렸죠. 그중 가장 많은 축소. 그리고 2번 지문도 중요하고요. 건축 높이는 2번 층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3번 특히 4번 5번 아까 다 했던 건데 통과합시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도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제는 자 도로란 보행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으로서 고시가 되거나 공고된 도로 이 정도까지 포함되죠. 맞습니다. 고시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위반 법률, 도로법, 사도법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 고시가 되거나 건축하신 곳이 시도사, 시장구수, 구청장 이건 도로다라고 그 공고한 도로 그 이 정도까지 건축상 도로가 되는 것이죠. 2번 시장구수, 구청장이 지역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고려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간 도로인 경우는 넓이 3m 이상만 돼도 건축상 도로가 되고 이런 도로는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사람 보행이 가능하면 건축상 도로가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 맞아요. 가다가 막혀있는 도로, 막다른 도로인데,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넓이 2m 이상만 돼도 되고, 10m 이상 35m 미만이면 3m 이상은 돼야 되고, 35m 이상이면 6m 이상이 된다. 이런 것들 알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죠. 4번 6m가 아니라 3m. 그 다음에 5번. 허가권자란 자들이 자기 관할 지역에서 건축법상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어요. 그때 도로 위치를 지정할 때는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어서 지정 공고해야 할 원칙이지만, 이해관계인이 허위의 거주함으로 인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 주민들이 사실상 통행로를 이용되고 있음이 조례에 의해서 결정난 토지에 따 지정할 때, 이럴 때는 건축원의 심의에 걸쳐서 바로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죠. 이해관계인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와 같이 지정된 도로를 폐지,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거 차이점 알아주셔야 돼요. 5번 맞습니다. 4번. 대지와의 도로관계에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건축상 도로가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되는가? 2m. 건축상 도로. 그런데 만약 연면적합계 2,000m 이상이 건축물을 들었을 때라면 넓이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이 대비해야 되고, 공장 3,000m 이상일 때부터 적용된다고 했죠. 그 내용이 동그라미 4번과 5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농지법상 농막의 경우는 맹지인 농지에 따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상 도로하고 2m 이상 직접 잡아지 않아도 된다는 것. 또 건축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되는 대지일 때도 도로하고 직접 2m 이상 잡아지 않아도 되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는데, 건축물의 대지 도로 설명이 옳은 겁니다. 1번. 허가권자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지자체 처리로 정한 경우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생략하고 그래야 되죠. 와짜 줘버리고 이해관계인 동의를 생략하고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다라고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관계인 동의와 그 말 때문에 틀렸네요. 그리고 2번.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농지에 따 건축하는 경우는 그 농막이 들었을 건축물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2m 이상 잡아야 된다. 틀렸어요. 잡아지 않아도 된다. 그래야 되죠. 3번. 도로면을 기준으로 4.5m 이하의 출구 창문 같은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준이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아니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야 되죠. 4번.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 공원, 강장, 유원지 등이 있고 공중통행의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을 인정한 공장이 있는 경우에 그 대지는 도로와 2m 이상 직접 잡아하지 않아도 건축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5번. 이 지표 아래 그 말 중에 땅속이죠. 지표 아래 건축물 담장물은 건축선 수준을 넘는 구조로 해도 되지만 지상의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도로 교통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6번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건축선 틀린 건데요. 2번만 보고 쉬었다 하죠. 서요 넓이는 4m다. 4m에 못 미치는 넓이인 도로, 그러면 뭐 2m, 3m겠죠. 이런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잡아오고 있다. 이렇게 도로가 있고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2m밖에 안 되는 서요 넓이에 못 미치는 그런 도로 합시다. 그러면 도로 교통 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바로 대지 안쪽에 후퇴해서 여기까지는 건축물 건축하면 안 된다라고 규제해버릴 수가 있죠. 이렇게. 이때 총 합해서 얼마 정도를 이렇게 규제해버릴 수 있냐? 4m. 그래서 이 경우는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대지 안쪽으로 서요 넓이가 4m인데 이것을 2분의 1. 만큼 물러난 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물러난 것이 2m. 여기서 여기까지 물러난 2m죠. 이렇게 후퇴한 선을 건축도로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부는 바로 지상에 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담장을 축조해서 안 되죠. 다만 지폐를 보면 넘어도 된다고 했죠. 건축선 수명을 넘는 구조로 해도 된다고.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부는 전체 대지면적에 대응해야 한다. 이런 것도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서요 넓이만큼이 아니라 서요 넓이의 2분의 1 그래야 돼. 의 2분의 1. 만큼 할 때 만자 앞에가 의 2분의 1. 그래서 그거하고 3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서요 넓이에 몸치는 넓이의 도로인 경우 그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선은 경사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서요 넓이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그건 4m죠. 4m만큼 물난선이 건축됩니다. 그때하고 2번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4번 이 도시일 때만 4m까지 후퇴해서 건축선을 대지 않다 별도로 지정 것이 할 수 있죠. 이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 있는 대지부는 전체 대면적에 대할 때 포함한다는 거. 5번 중요하지만 아까 했으니까 통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